진짜 공주가 되는 시간 공주학교 프린세스 아카데미 친구들 안녕? 안나야 2016년에는 솔직히 말해서 언니랑 사이좋게 지내지 못했어 2017년 새해에는 언니랑 싸우지 않고 더 즐겁고 재미있게 놀고 싶어 친구들도 언니, 오빠,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더더욱 행복한 새해가 되길 바래. 친구들 안녕, 백설공주야. 새해에는 내가 좋아하는 요리 수업과 꽃꽂이 수업을 배워볼까 해. 무엇인가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건 정말 설레이고 기쁜 일이야. 친구들도 새로운 무엇인가를 배워보는 게 어떨까? 안녕, 밀란이야. 내가 전쟁을 이겨서 나라를 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니? 나라를 구하는 일은 남자만 하는 게 아니야. 2017년 새해에는 더 용감하게 꿈을 위해 도전할 거야. 친구들도 새해에는 꿈을 위해 더 용감하게 도전해봐. 친구들 안녕, 베리야. 여수님과 함께 사는 게 무섭지 않냐고? 전혀. 2017년 새해에도 나와 겉모습이 다른 친구들을 항상 사랑하고 아껴줄 거야. 내 진심이 통하면 그들도 변할 수 있거든. 친구들도 새해에는 나와 다른 친구들을 더 사랑하고 아껴주기를 바래. 친구들 안녕? 에리얼이야. 나는 내가 살던 바다가 점점 쓰레기와 오염된 물로 변하고 있어서 정말 걱정돼. 그래서 새해에는 인간 세상의 친구들과 함께 바다를 깨끗이 청소할 거야. 바다가 깨끗해지면 친구들은 더 신선한 해산물과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고. 에리얼과 함께 바다가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지 않을래? 와, 에리얼 정말 훌륭해. 친구들 안녕, 오로라야. 에리얼 말처럼 바다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웠던 숲들도 점점 사라지고 있어. 그래서 난 2017년도 새해엔 더 많은 나무와 꽃을 심을 거야. 더 아름다운 숲이 생기면 내 동물 친구들도 더 자주 놀러 올 수 있겠지? 친구들, 나와 함께 새해에 더 많은 나무와 꽃을 심어주지 않을래? 메리다야. 친구들 안녕? 메리다야. 사실 난 2016년도에 부모님과 사이가 썩 좋지 않았어. 부모님 말을 듣는 게 별로 좋지 않았거든. 난 내 마음대로 고집불통처럼 행동했지. 우리 부모님 마음이 너무 아팠을 거야. 하지만 난 이제 알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나를 정성스럽게 키워주셨는지. 그래서 새해에는 부모님 말씀을 정말 잘 들어보려고 해. 그리고 부모님에게 항상 사랑한다고 말할 거야. 친구들도 새해에는 부모님 말씀 더 잘 듣고 사랑한다고 항상 말해보는 건 어떨까? 엄마, 아빠, 메리다가 정말 많이 사랑해요.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가족 항상 행복해요. 우와! 저기 반짝이면서 떠오르는 저건 뭐야? 태양이라고? 좋아! 새해 첫날에 나는 해돋이를 보러 갈 거야. 친구들 안녕? 라푼젤이야. 나와 함께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러 가지 않을래? 떠오르는 태양에게 우리의 소원과 꿈을 빌어보는 거야. 2017년 새해에는 원하는 꿈과 소원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바래. 친구들 안녕하세요. 신데렐라예요. 새해에는 집을 더 깨끗이 청소할 거예요. 집이 깨끗하면 마음이 정말 좋거든요. 친구들도 새해에는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친구들 안녕, 잘스민이야. 새해에는 더 다양한 나라로 여행을 떠날 거야. 더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어. 다양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고 정말 신나는데? 친구들도 새해에는 다양한 언어를 배우고 여행을 떠나보는 게 어떨까? 친구들 안녕, 엘사야. 2017년 새해에는 힘들었던 일, 슬펐던 일 모두 잊어버리고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녹아내려 따뜻한 세상에서 살 수 있길 바래. 그럼 다
다같이 외쳐볼까요? 2016년 Let it go! 2017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손님들 안녕하세요. 소피아예요. 공주학교가 드디어 구독자 500명을 돌파했답니다. 축하해주세요. 소피아가 공주학교 구독자 500명 기념 그리고 2017년 새해맞이 기념으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이벤트 선물은 너무너무 예쁜 레베토 백설공주 앞치마예요. 추학교 첫 번째 이벤트의 상품 레베토 백설공주 앞치마 만나볼까요? 첫 번째, 공주학교 프린세스 아카데미를 검색 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꼭 눌러주세요. 두 번째, 자신의 SNS에 공주학교를 홍보하고 그 URL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 번째, 공주학교 공주놀이 공주 수업 전체 보기를 모두 시청한 후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선정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첫 번째, 공주학교를 모두 보고 모든 영상 아래에 출석 댓글을 가장 많이 남기신 분. 두 번째, 자신의 SNS 홍보글에 좋아요와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리신 분. 이런 분들께 레베토 백설공주 아츠마를 두 분께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소피아가 봤을 때 너무너무 열심히 했지만 아쉽게도 이번 상품을 받지 못하시는 분께 소피아 나름의 아주 귀중한 상품들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벤트 참여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월 1일 한 달간 진행된답니다. 이벤트 상품 추천은 2월 4일날 공주학교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에요. 그럼 친구들, 공주학교 첫 번째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구독자 1000명이 됐을 때 소피아가 더 멋진 선물로 이벤트를 다시 할게요. 그럼 공주학교 시청시간이 변경됐어요. 2017년 새해부터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후 5시, 토요일, 일요일 오전 10시 이렇게 공주학교가 방송되니까 공주님들 꼭 기억해주세요. 아직 구독을 하지 않은 공주님들이 있나요? 바로 여기 공주학교 로고를 누르면 무료로 구독할 수 있답니다. 소피아와 함께 공주학교 구독하고 진정한 공주가 되어봐요. 그럼 친구들 오늘도 아름답게 친절하게 밝은 미소로 안녕!